네,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표준에 대한 겁니다. 또는 안정성 표준이라고도 하지요. 소프트웨어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자동차 분야, 항공, 우주, 국방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신뢰성이 제품의 품질로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 되겠죠. 주로 임베디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보다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좀더 치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도 보면 이러한 표준들은 소프트웨어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 표준들이지만 좀더 임베디드에 좀 치우쳐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례로 갖고 온 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결함이 기업 경영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뭐 사례로 갖고 온 거는 이골프라고 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서 이제 리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결국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그 예측지 못한 어떤 배터리의 전기가 단전된다든지 자동차 주행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리콜의 주 원인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자동차 같은 생명을 담보라는 이런 기기들에게 심각한 이제 결함을 유발시키고 거기에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갖는 그 고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미션 크리티컬하다. 그 다음에 타이밍 크리티컬하다.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세이프티 크리티컬하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그 소프트 신뢰성을 촉발하는 지표는 바로 위험도입니다. 우리가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는 FC다라고 이야기하죠. F 곱하기 C. 그래서 리스크는 프리퀀시 곱하기 컨스퀀스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에 대한 빈도 또는 심각도 또는 다른 말로는 뭐 중요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빈도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그리고 그게 한번 발생하면 얼마나 심각하냐를 이제 위험도의 지표로 보고요. 특히 이 심각도를 측정하는 평가는 툴은 FTA와 고장 트리 분석, FMEA. FMEA는 고장 모드 효과 분석이라고 하고, 그거를 좀더 상세하게 나누면 FMEDA, 그 다음에 FMECA, 진단이냐, 임계성 분석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FMEA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언제 쓰냐면, 주로 개발 품질이라는 곳에 씁니다. 개발 품질이라는 것은 주로 신제품과 관계됐습니다. 신제품을 처음에 설계하고 초도품을 만들 때, 그때 이제 평가는 툴이고요. 그 다음에 빈도와 관계된 부분, 이 빈도와 관계된 것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는 문제인데, 그거는 빈도 부분은 SIL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SIL에도 심각도와 관계된 부분도 있지만, 주로 빈도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SI 안전 무결성 수준이 결정되는데 이 수준을 정한 것이 바로
안전 무결성에 대한 수준을 정한 것이 SIL이고, SIL은 크게 보면 1부터 4까지로 구분되어 있고, 위로 갈수록 당연히 고품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에 대한 확률을 이제 수치로 적용을 해 놓은 거예요. 즉, 최대 10만 번에 한건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SIL 레벨을 어떤 거를 잡을 거냐는 산업 분야마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SIL에서 시험에 나오면 그 기준, 1년에 한번 오동작할 확률이라고 보는 그 기준은 10에 마이너스 4승이라는 점, 요걸로 기억을 해 주시고, 10에 마이너스 4승은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LDR의 4레벨 기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HDR과 LDR로 나누는데, HDR은 안전 관련 기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제품군에 적용합니다. 즉, 센서 같은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 그 다음에 LDR은 Low Demand Rate라고 해서, 1년에 한번 미만 정도 그 안전 기능이 부각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에어백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때 쓰기 때문에 당연히 HDR이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도 보면 표가 마이너스 9승으로부터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 5승이고 또 마이너스 5승 이쪽으로 넘어가죠? LDR로 넘어가죠?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 1승까지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로 해서 계속 이어만 주면 되고 다만 장애 확률이 어떻다 하는 부분만 당연히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분의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이죠. 그래서 요 범위만 표현하면 됩니다. 이러한 SIL에 대한 레벨은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유가나 508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IL의 그 4단계의 기준은 ANSI 표준과 IEC 61508이라고 하는 기능 안전에 대한 국제 규격에 영향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508은 개발 관리에 대한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을 만들 때 SI를 가져다 쓴 거죠.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기반 표준이 바로 베이직 스탠다드가 61508이고 이 61508은 각 산업 분야별로 자동차 전장 분야 핵 안전 분야, 의료 분야, 프로세스 분야 이런 식으로 각각 산업별로 다시 또 전개되었다는 점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별로 이제 상속받아서 좀더 기능 안전입니다. 기능 안전에 대한 국제 표준을 좀더 강화하는 그런 구조죠. 그걸 표로 좀더 상세히 나타내 보면 61508이 자동차에는 2622, 철도에는 6278, 6279, 항공 분야, 그다음 원자력, 국방, 의료 분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의료도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냐, 의료 기기 분야냐에 따라서 또 나뉘죠. 이거를 드릴다운 형식으로 또 표현해 보면 소프트웨어 신뢰성에 대한 국제 표준 계층도를 보면 크게 보면 국제 표준은 ISO와 IEC 규격으로 나뉘는데 이거를 보는 방법은 A 규격, B 규격, C 규격이 있습니다. A는 기본 안전에 대한 거고, 기본 원칙을 나타내는 거고요. B는 그룹에 대한 규격이고, C는 제품입니다. 이 내려가는 순서가 결국은 드릴다운 되죠. 그래서 왼쪽은 ISO 규격이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신뢰성 부분입니다. 오른쪽은 IC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기능 안전 규격, 그룹이죠. 그룹에 대한 기능 분야죠. 기능 안전 규격이 61508이고, 그 다음에 그게 더 드릴다운돼서 제품 쪽으로 넘어가면 철도, 의료, 원자력 프로세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ISO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설계 원칙이 12100번이고, 그 다음에
좀더 떨어져서 자동차 기능 안전 규격이 1위, 1위, 1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속대 신뢰성에 대한 표준 계층이나 또는 앞에서 보여드린 요 그림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앞으로 이제 속대 안정성에 관한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표준대로 공부하실 때는 이러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위는 여러 번 시험에 노출됐었고 메디컬 분야는 현재 시점으로 볼때 아직은 노출된 적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